경남지역 의사교육이 하늘의 별따기다. 일단 삼천군 보건의료원이 4차례에 걸쳐서 의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3억이잖아요. 연봉이 3억이잖아요. 3억 받고 지방에 가느냐, 1억 5천 받고 서울에 있느냐 그러면 3억 받고 시골에 있는 게 또 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과대학 병원, 종합병원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의과대학 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경남 전체 따지면 300만이 넘는데도 의과대학이 하나다. 의과대학이 하나다. 이거는 좀 엄청난 문제에서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것은 경남도의 의료 인력 어떻게 지금 확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의료 인프라, 의과대학을 비롯한 종합병원을 추가로 신설하느냐.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마 올 상반기 안에 경남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일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경상대에서 제시한 그 안은 국립대 소멸에 대한 위기도 같이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 방송 나가면 우리 자원대에서 기기자에 커플에 들어오겠는데.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다음 주제는 정말 심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 답니다. 경남 지역 의사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다. 지금 농촌 의료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서도 의사 구하기가 별따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천군 보건의료원이 4차례에 걸쳐서 의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당직도 없고 9시에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도 아주 좋은 조건인데, 의사가 이렇게 경남에 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밟아야 되는 게, 그 연봉이 3억이잖아요. 연봉이 3억이잖아요. 3억 받고 지방에 가느냐, 1억 5천 받고 서울에 있느냐 그러면 되죠. 3억 받고 시골에 있는 게 또 나올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다고 이야기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의료 분쟁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사실 우리가 공공의료를 지급하는 기관 도립의료원, 보건지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인력이 없다는 거죠. 전문의의 부족 현상도 있지만, 일단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로는 공중보건의 부재가 가장 큰 공백이라고 이제. 공중보건의가 모자란다?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의대를 간 사람들이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예요.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성별의 비율이,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점점 높아졌고, 의전원이 도입이 되면서, 군복무를 마친 상태에서 의사의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복무를 공중보건의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복무 기간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좀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식습관에 대한 요인도 있을 것이지만 의료 기술 수준이 많이 상상돼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제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이제 의료의 질적인 면도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수준 차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 의과대학이 경남도에 특히 많은 이제 창출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필요한 거죠. 전국에 뭐 대학병원이 약 4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경남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남의 의과대학은 두 개예요. 네. 저 김해 인제대학교, 경상대학, 의과대학 두 개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과대학 병원, 종합병원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의과대학 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경상대 병원? 경상대 의대병원 하나밖에 없고, 인제대가 의대병원은 부산에 있죠. 네. 경남 전체 따지면은 300만이 넘는데도 의과대학이 하나다. 의과대학이 하나다. 이거는 좀 엄청난 문제에서. 결국은 의과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에 대한 이제 의료 서비스도 들어진다고 봐지는데, 지금 또 의과대학 신설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남에 있는 창원대, 또 경산대 의과 신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치가 않아요.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정원에 대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창원이 100만이 넘잖아요. 인접해 있는 김해 같은 60만이 넘는데, 160만이라는 한 단위 안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병원이 없다. 그것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별로 안 계세요. 원래 다른 데도 없나 보다. 서울에 가서 해야지. 이렇게 100만이 넘고 큰 도시에 있어야 되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을 못하고 너무 착각하신 거야. 그래, 양산에 있지 않습니까? 양산 대학병원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산 시민들은 양부대 병원 생김으로 해서 수명이 4, 5년을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긴급 환자들은 바로 한 5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남도 전체가 인구가 한 330만이 있게 되는데, 김재국 PD 말씀대로 유일한 의과대학은 이제 경상대 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해 의대 입학 전원생은 얼마나 돼요? 지금 경상대 같은 경우는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나오는 숫자가 네. 76명인데 지역에서 의사활동을 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사들도 전문의 분야가 그렇죠.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빈익빈 부익빈 같아요. 최근 기사를 보면 도립의료원에서조차 마취가 한 명밖에 없대요. 마취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수술을 탄대요. 근데 심지어는 더 문제는 그 마취가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근데 그러면은 그냥 수술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우수한 진료 과목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비뇨기과 성형외과. 그 외에 기타 진료는 전부 수도권하고 격차가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반등이 떨어진 것은 경남도의 의료인력 어떻게 지금 확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의료인프라 의과대학을 비롯한 종합병원을 추가로 신설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경남도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 대학들이 따로따로 했다가는 이제 다 놓칠 수가 있겠다. 아예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창설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의과대학을 제2 의과대학을 창원이든 뭐 김해든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마 올 상반기 안에 경남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일 것 같은데 경상대병원, 창원대학, 그런 한방병원 세 군데에서 이제 의향을 타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경상대에서 제시한 그 안은 경상대와 창원대를 통합하면서 의료 정원을 늘리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상대 병원을 적극 이용하자라는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하고 있어서 국립대 소멸에 대한 위기도 같이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 방송 나가면 우리 창원대에서 김 기자에게 컴플레인 들어오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경남도에 우리 대학이잖아요. 대소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대와 창원대 통폐합은 의과대학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그쵸, 동안 그쵸.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투신적으로 많이 많았었죠. 분산을 틀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300만이 넘는 이 거대 도시가 대학병원이 하나밖에 없고 의과대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과대학만 있고 병원은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또 몇 년 간다. 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의료 인력의 공백 경남도에서도 지금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기존 전문의들을 통해서 수렁근무 형태를 또 빌려서 한다는 대안하고 휴진할 수밖에 없다. 대신 휴진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알려서 환자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경남도가 해야 될 부분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 차원에서 빨리 정립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책임지고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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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우리 서부 경남 지역의 의료 해소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의료 전문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 아울려서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환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